208km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어썸블리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0년도에 그때 당시에 5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PT를 처음 받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갓 수능 생활을 끝낸 새내기 대학생이었고 되게 뚱뚱한 상태였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고3 시절 수험 생활을 거치면서 몸이 뻣뻣해질 대로 뻣뻣해졌고 좌식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PT 선생님께서 스쿼트를 가르쳐주는데 스쿼트가 힘든 게 아니라 나는 스쿼트를 할 수 없어서 힘이 들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그때 당시에 스쿼트를 할 수 없는 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비싼 돈을 주고 PT를 받았지만 나는 스쿼트를 할 수 없는 몸인 상태로 계속 스쿼트를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정작 아파야 될 허벅지나 엉덩이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운동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아, 내가 스쿼트를 할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스쿼트를 제대로 할 수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스쿼트를 할 수 없는 몸을 바꾸기 위한 세 단계를 만들어서 스쿼트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3단계의 비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 채널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운동 유튜버 어썸블리스지만 실제로 전공은 기계공학이라는 공학을 전공해서 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학적이고 기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왜 이게 힘든 자세인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이해를 제시해주는 그런 운동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으니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스쿼트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면 스쿼트에 필요한 중요한 유연성을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골반이 벌어지는 골반의 외전이라고 하는데, 이 골반이 이렇게 벌어지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능력이 대부분 없고, 그리고 스쿼트를 할 때는 발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이 발목의 돌시플렉션이라고 하는데 발목에 구부러진 정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발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골반이 바깥쪽으로 외회전을 하면서 내가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스쿼트인데, 많은 분들이 이 발목과 골반의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스쿼트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 발목의 유연성과 골반의 유연성을 조금 인위적으로 늘려줌으로써 올바른 스쿼트 자세가 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동작을 먼저 배울 겁니다. 그러면 1단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뭐 아무 원판이나 집에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책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책을 이렇게 두시고요. 그리고 이 밴드가 있으시면 좋은데 밴드가 없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발 뒤꿈치로 이 원판이나 뭐 책 같은 거를 이렇게 밟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위적으로 발목의 유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앞에 있는 이런 기둥을 잡고 이렇게 쭉 앉으면서 골반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려는 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서 균형을 잃지 않고, 네, 이 자세에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해줍니다. 이게 1단계인데요. 1단계를 꼭 하루에 3세트씩 10회는 꼭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1단계는 정말 중요한 단계니까 꼭 3세트씩 10회를 빠짐없이 해주시고, 이때 주의해야 될 상황은 내 배에 살짝 힘이 들어간 상태고 허리에도 살짝 힘이 들어가서 조금은 몸이 강직도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몸이 편안한 상태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일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뭐 엉덩이를 뒤로 뺀다 뭐 앞으로 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자연스럽게 앉아주시면 되는데, 다리를 벌리는 정도나 발끝을 벌리는 정도는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깨넓이 정도 벌리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발끝은 한 30도 정도 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1단계가 너무나 편해졌다라고 생각하실 때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밴드를 이렇게 걸어주고요. 이 밴드 안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엉덩이 여기 딱 엉덩이 라인보다 조금 아래 여기 딱 걸쳐줍니다. 이렇게 걸쳐주시고 이 발 뒤꿈치에 이 원판을 위치시킨 다음에 그럼 발목이 이렇게 살짝 들려있는 상태죠. 약간 하이힐 신은 느낌일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이 밴드가 제 몸을 앞으로 당기는 걸 저항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쭉 앉아봅니다. 이때 배에 힘이 살짝 들어간 상태고 허리는 꼿꼿이 펴진 상태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자세가 가장 완벽한 스쿼트 자세입니다. 최소 3세트 10회를 무조건 반복해주고 스쿼트를 시작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쿼트라는 동작을 처음 하신다면 첫 일주일에서 첫 2주일 동안은 이 동작만 반복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동작이 몸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가 완성됐다면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1단계를 충분하게 연습하셨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1단계를 충분히 연습했다는 말은 1단계가 굉장히 몸에 익숙해져서 너무 편안하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2단계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2단계는 아까 세팅과 똑같은 상태에서 앞에 기둥과 밴드를 없앤 상태에서 원판만 밟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원판만 밟고 1단계에서 기둥을 잡았던 것, 밴드가 나를 끌어당겼던 것과 같은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번에는 보조 없이 혼자 스스로 이렇게 내려간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때 손은 가슴 앞에 두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벌리셔도 되고 위로 벌리셔도 되고 무방합니다. 가슴 앞에 이렇게 크로스하는 걸 가장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빠른 속도로 앉았다가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매 구간마다 컨트롤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내 근육이 늘어나는지 느껴주고 모든 부분에서 내 근육이 수축하는지를 느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3세트 10회를 반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이 익숙해지셨다고 생각이 될 때 이제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단계는 뭐다? 예측하셨다시피 모든 거 없이 저 혼자 하는 게 마지막 단계겠죠. 당연히 일단 마지막 단계를 하기에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어요. 기둥 같은 거 앞에 서가지고 그냥 맨발로 기둥을 잡지는 말고 기둥을 잡는 척만 하고 앉아줍니다. 쭉 앉아줬다가 이때 넘어지려고 하면 기둥을 잡으면 됩니다. 잡지는 말고 넘어지려 할 때만 잡고 일어날 때도 잡지 말고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이 1단계에서 했던 그 자세, 2단계에서 마스터했던 그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3단계에서 내가 얼마나 편하게 앉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2단계를 하는데 내가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2단계로 돌아가시고 2단계를 하는데 또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면 1단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가 편안해지고 나서 2단계로 오시고 2단계가 편안해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3단계를 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아기들이 걸음마를 걷는 과정을 보면 한 번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중간 단계들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서 바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나? 모르겠다. 아무튼 존재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스쿼트를 걸음마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1단계 마스터하고 나서 2단계로 올라오시고 2단계 마스터하고 3단계로 올라오셔야 내가 스쿼트를 할 수 있는 몸이 되고 내가 스쿼트를 할 수 있는 몸이어야 스쿼트에서 부상이 안 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스쿼트를 할 수 없는 몸인데 스쿼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부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1, 2, 3단계의 스텝을 차근차근 밟아서 안전하고 멋진 스쿼트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제가 일반인인 만큼 일반인의 시선으로서 운동을 바라보고 그 운동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